아, 이거 이제 요즘 자꾸 마약 때문에 그런데 저 제가 아마 7월 16일 날 하는 것도 마약과 관련된 그렇죠. 얘기를 아마 이제 강연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마 동영상 정 PD님 있을 거예요. 이 네. 여자 붙들려 와가지고 이제 파출소에서 이 여자 하는 거 보니까 어우, 이상해요. 황당하더라고. 정말 네. 황당해요. 택시비를 안 내가지고 아마 이제 경찰에 온 거예요. 경찰에 왔는데 이 여자가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겁니다. 아이고, 참. 18일 날 새벽 2시경에 네, 여기 저기 이거 나오죠. 여성분인데 네. 송파구 방위지구대에 여성이 이제 택시비 안 내갖고 인계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왔는데 이 여자 양팔을 막 흔들어요. 대화가 안 그다음에 되고, 다리를 살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마약에 쩔어가지고 내 팔다리 찾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교수님 보니까 확실히 이야. 그 주치 행동이랑은 조금 전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전혀. 술 취해갖고 흐느적거리는 이 어린 거랑 행동하고, 이거 지금 막 다르더라고. 팔 찾는 거예요, 다리 찾고. 그래서 자기 팔다리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안절부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에 아이고. 쩔은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마약사범을 잡으려면 잡기가 무지하게 힘든 게 마약사범인데, 네. 어떤 때는 경찰들이 마약사범을 길거리에서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그 하는 뭔지 사람들. 아세요? 그 팬티바람에 네. 이 친구가 길거리로 뛰어나왔어요, 맨발로. 네. 그래가지고 뛰면서 자기 머리에 불 붙었다고 계속 끄는 거예요, 뛰면서. 이게 예, 환청 그 환각이 머리에 불 붙었다고 보여가지고. 계속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들어와가지고 술 취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잡아오니까 뽕 때렸죠, 이른바 얘기하는. 왜? 필로폰 맞은 놈이에요. 근데 걔는 걔 입장에서는 머리가 불에 머리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그 그러니까 소극바람으로 길거리로, 집 안에서 뛰쳐나온 길거리로 거예요. 뛰어나와가지고, 자다가, 살겠다고. 투약한 상태에서 자다 말고 뛰어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불 붙었다고 끄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길거리에서 죽는 참.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 그렇죠. 여자도 지금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네. 이미 마약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또, 그,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이라서 제정신 아니니까 택시비 안 주고, 난리 이제 쳤겠죠. 하니까 택시 예. 기사분이 아마 파출소를 인계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오자마자 팔 찾잖아요. 내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 찾잖아요. 다리. 팔다리 찾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경찰이 아마 이 여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두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3개월 전부터 이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재판. 있다는 거. 근데 아마 이거 분명히 필로폰 또한 겁니다. 양성반응 나왔다 나왔다고 그래요. 하니까요. 그러니까 체포됐고 현재는 지금 구속 상태에 있다는데 마약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손대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마약은 호기심으로. 한번 손대면 그냥 끝이에요. 끝. 네, 맞아요. 시작부터 그냥 그 게임 끝난 겁니다.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막 나온 그 보면서 아마 느낀 거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저거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런 내가 마약을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인간이 되는지 그러니까요. 한심스럽게 보이는지를 맨정신으로 많이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필로폰 한 사람들이 또 이거 특징이 뭐였냐면요. 네. 온몸에 자기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막 여기 이런데. 막 온몸에 벌레가 기어든다고 제가 좀막 긁어요. 그거 얼마나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어떤 경우에 필로폰 사범을 검거해가지고 오면 온몸이 다 손톱 자국입니다. 막, 얼마나 긁어댔는지 온몸이 다 손톱 자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가 막 너무 손톱으로 긁어놓은 거 팔다리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일단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조사해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벌레가 기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손톱으로 얼마나 밤새도록 긁어대가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얼마나 이거 마약 자기 고통스러웠겠어요. 인생 쪽나는 거고 그것도 아주 저 인생이 쪽나는 것도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쪽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너무 비참한 방법으로 개인이 한이 세상에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비참하게 자기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이 마약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인간다움을 잃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뭐 그러면, 동물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인간의 한심한 가치를. 사람들이죠.